30 찍은 지 얼마나 되셨죠? 저 꽤 됐습니다. 한 일주일 좀 넘은 것 같아요. 파밍 좀 하셨겠는데? 네. 세트 맞추고 있어요 지금. 지금 세팅 뭐예요? 지금은 4주 경기에 맞추고 있고요. 아, 뭐 지금 뭐 복합전 지금 나오는 그거 뭐 고독이나 이런 거 모았어요? 아니요, 별로. 고독은 지금 모으고 있는데 그거 다 폴더 없는 거 있잖아요. 아, 폴더 없는 건 버리십시오. 네. 네, 필요 없어요. 네, 그냥. 그래서 폴더 있는 거 좀 찾고 있어요. 네, 있는 거만 드시면 되고요. 여기 돌 때는 파티 돌 때는 케인 눌러보시면 왼쪽 아래 전문 기술이라고 있거든요. 전투 이생병이라고 있어요. 네. 그거는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내가 킷을 빨면은 옆에 사람들까지 피가 차요. 같이 차요. 아, 네네. 네, 그거는 필수고요. 그 다음에 보통 여기 제일 돌기 쉬운 게 그 성광 전폭이라고 혹시 써보셨어요? 네네, 써봤습니다. 네, 그게 진짜 좋아요. 아, 애들이 엄청 세기 때문에 애들을 매질을 걸고 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거 들고 하나는 힐 들던가 아니면은 뭐 지원서 들던가 그걸로 하시면 돼요. 그냥 펄스는 저기 이따 오실 한 분이 개척이거든요. 전력 몰빵이 네. 개척일 거야 아마. 그러면 그런 분들이 펄스 돌려주면 뭐 쿨도 짧고요, 데미지 뻥튀기도 엄청 심해. 그래서 펄스는 솔직히 일반 우리 화기맨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네네. 네, 성광만 들고 그냥 빵빵 싸워주면 그냥 알아서 다 그냥 애들이 다 멍할 때 그때 다 잡으면 돼요. 공링 쓰고 이거 성광 술탄 이거요? 네, 아니 그거 그 성광 성광술탄 가운데 거. 네, 그거 맞아요. 그거 네, 맞아요. 접착 폭탄에서 네네. 알겠습니다. 김군님은 그거 아닌데 오셨다. 오케이. 비 갈래면은 지금 제가 에머스트 도시면 될 겁니다. 비요? 에머스트 여기. 자, 지루아님도 안 오시나? 디코 안 오시나?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기대는 안 하셔도 되고 방법을 배우세요, 방법을. 아, 네네. 최고 난이도 해 보셨어요 혹시? 아니요,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죠. 최고 어려움은 그냥 어려움까지 해봤어요. 네. 매우 어려움인가 그거까지 해봤어요. 최고 어려움은 일단은 가까이 가서 죽방 한 대 맞으면 그냥 픽 꽥 하고 죽습니다. 꽥입니다. 꽥. 좀. 극점. 그러니까 웬만한 가까이 가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기 왜 디코를 오셔야 되냐면 그 패스하는 네.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냥 막 처음부터 잡고 가는 파트 있어요. 근데 그러면 시간이 걸리니까 뺑뺑이 도는 파트는 거의 패스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제 지루한님이 오랜만에 하셔가지고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걱정되는데. 아, 디코, 예, 디코 오세요. 예, 디코 오세요. 가시죠. 아니, 디코. 디코 오셔야 돼요. 예. 자, 여기 제가 트위치 채팅창에 아, 오셨다. 아, 오랜만이에요. 예. 자, 이거 빵 터지면 갑니다. 예. 예. 이게 지원소가 바로 내려놨다 터뜨리면 오버일이 조금밖에 안 삽니다. 근데 한 10초 있다 터뜨리면 이제 피가 많이 차거든요. 가요. 뛰어. 그냥 뒤에 뛰세요. 애들 NPC 네. 있는데 뛰시고 그냥 무시하고 달려. 다니는 겁니다. 안 죽어요. 안 죽어. 웬만하면 안 죽어요. 네. 죽었네. 웬만하고 죽었네요. 아니 원래 그래요. 웬만하고 죽었네. 원래 피가 피통이 약해서 죽습니다. 자, 이제 앞에 잡아요. 뒤에 생강아랑 앞에만 잡는 겁니다. 성광 네. 쓸 거예요. 그리고 갑니다. 공민 썼어요. 일단 빨리 잡아야 돼요. 빨리, 최대한 빨리. 틀렸다. 빨리 못 잡았다. 자, 저 건너편에 저격수 조심하세요. 네, 저격수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진 예. 쭉 오세요. 전진 쭉 오세요. 전진 예. 왜 여기서 오냐면 얘들 잡으면 이 문 앞에서 우르르 또 몇 마리 나와요.
근데 아. 그거를 다 안 잡을 거예요. 그냥 입구 몇 마리만 나오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자리 잡고 열어야 돼요. 안 그러면 저기 멀리 있다가 애들 열리면 막 헬이 됩니다. 열렸죠? 적을 사건 잡고 네, 펄스 되면 한방 부탁합니다. 펄스 돌려서 안에 있잖아요. 저럴 때 조심해야 돼요. 안에 좀 골목 안에 내가 나와야 됩니다. 나왔죠? 가요. 아하. 가요. 뛰어. 그냥 뛰세요. 킷 빨았어요. 뛰어. 그냥 달리면 돼요. 얼른 오세요. 아프다. 죽어도 그냥 오세요. 그냥. 술탄? 아야. 여기 오면은 여기가 랜덤이거든요. 이렇게 저기 이게 네네. 샷건이 네 마리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돼지가 한 마리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다 잡고 가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NPC들 걸렸다. 자, 위에 NPC들 있거든요. 뒤에 숨어 있어야겠다. 조심하세요. 여기서. 자, 웬만하면 술탄? 웬만하면 올라와서 잡는데 네. 그 적응 안 되면 저기 뒤에서 숨어서 잡아야 돼요. 애들이 계속 올 거예요. 아마 웨이브가 두 번, 세 번 있거든요. 여긴 다 잡아야 돼. 여기서부터 이제 다 잡는 거니까 적당하게 그냥 뭐 성관 갈비면서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올라오세요 이제. 자 위로. 와. 위로 올라오세요. 이쪽으로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다 올라오세요. 도망가. 자 이쪽 올라 위에 아 이게 안에서 도망가, 하면은 잘 안 죽어요. 전멸될 일 거의 없습니다. 이제 가끔씩 나오는 샷건들이 조금 위험한데 여기 위에 있으면 샷건도 위험할 리가 없고. 오케이. 아 왜 나가는 거야? 다시 돌아갑시다. 돌아갑시다. 얼마나 올라오는 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여기 혹시 네. NPC들 보다 보면 머리 위에 역삼각형 가끔 보이는 경우 있죠? 네네네. 그게 그 NPC는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어그리죠 어그로.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높은 상태면 그냥 프리하게 쏘면 되는데 그거를 많이 있는 상태에서 내 머리 들고 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봐도 어그로가 나한테 끌렸는지 안 끌렸는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방금 같은 경우는 그 특히 샷건 나오는 게 있죠. 애들 네 마리씩 몰려 나오잖아요. 걔들은 네. 특징이 어그로 개념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한 놈만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오. 저를 보면은 애들이 죽을 때까지 내가 죽거나 걔들이 죽을 때까지 나만 쏴요. 아 우르르 몰려요? 네 우르르 몰려오는 애들이 그랬어요. 샷건들이 샷건 들고 나오는 이제 샷건맨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무조건 한 명만 보고 칩니다. 그래서 그 어그를 끌린 사람들이 잘해야죠 아주. 잘 숨어 있거나 아니면 빨리 딜을 넣어가지고 빨리 죽여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오, 호랏. 이게 NPC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만렙 때서도 네. 배우는 게 많습니다. 자, 그렇네요. 여기도 공님 갑니다. 오셨어요? 어? 네. 큰일 났다. 여기도 빨리 또 잡을 거예요. 걸렸다. 여기 잡다 보면 뒤에서 아깝다. 샷건 네 마리 뒤에. 네. 뒤 올라와요. 애들 이렇게 나오죠. 오케이. 아, 아이템 맛있어. 네, 나머지 잡고. 아이템 맛있어. 자, 이거 육호상님 이거 유튜브에 잘라서 올려도 되죠? 에머스트, 아 네네네 에머스트 도는 방법 해가지고 올릴건데 네 그럼 저야 감사하죠. 위에 있는 거 잡고 안녕 반가워. 와 끊기는 거 봐. 방송 켰어요? 네네 켜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저한테 그래픽카드 바꾸는 게 바꾸는 거 추천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래픽카드 바꾸려고요. 네, 어디로 갑니까 이제? 2060급 가세요. 2060. 네 그렇게 하려고요. 이제 사람들 말로 막 2060, 1080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던데 2080 솔직히 너무 오버고요. 아, 1080. 네, 1080 80 Ti 막 근데 80 Ti 매물이 너무 없더라고요. 1080도 많이 없지 않아요?
네, 1080 진짜 없어요. 네, 이건 거의 없어요. 1080 어. 일반 TI 중고로 사기가 진짜 힘든 모델 중 하나인데. 왜 그러냐면은 너무 성능이 좋거든요. 가성비가 끝내줍니다. 그러니까 얘 뒤샷건 뒤샷건 뒤한 마리 했습니다. 잡았어요. 컷. 아, 돼지는 뒤에 탄통을 터뜨리면 쉽게 잡는데 이제 어글이 안 끌린 사람이 가야겠죠. 네, 뒤에 탄통 터뜨리려면. 네, 가겠습니다. 제가 갈게요. 저도 안 끌렸어요. 그냥 가면 돼요. 어글 안 끌렸으면 그냥 가면 되고. 예, 뒤에 탄통 터뜨리면 어 내려가 금방 잡아요. 아, 이제 여기 위에 올라갈 때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 베스트가 어그로 안 끌리는 사람이 저기 지금 저격병들 위에 있는 집까지 올라가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지금 얘가 저격병이 내려왔어요. 저보고 어, 있어요. 조심. 지금 저보고 있어요. 애들 저보고 있어요. 안녕, 반가워, 좋습니다. 사냥꾼은 보지 마세요. 웬만하면 쏘지 말고요. 네, 나머지는 먼저 네.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제가 올라가 볼게요. 저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그로가 안 끌렸는지 끌렸는지 확인을 잘해야 돼요. 네. 괜히 끌린 상태에서 네. 올라갔다가 죽방 맞고 한방 맞고 죽어요. 그럴 것 같아요. 해놓고 네. 안 잡고 위부터요? 그리고 지원소는 빨리 깨야 된다. 지원소 힐량이 어마어마해가지고 이게 얘네한테요? 예. 네. 얘 특히 얘 사냥꾼이니까는 안녕? 어? 그러다가 죽방 맞을때 아! 한방 맞아 죽어요 그거. 칼빵 도끼빵 애들.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와 진짜 빠르겠다. 공파 아마 가보시면 알 거예요. 갑자기 막 헬팟이 되는 거 많아요. 네, 저 이거 친구들이랑 하다가 진짜 거의 울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힘들던데. 네, 처음에는 힘들어요. 처음에는. 뚝딱뚝딱 끝났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 다들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끝나는 거지. 이거 혼자 캐리 이런 게 아니에요. 네, 파티원들이 잘해줘야 돼요. 이렇게 도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공파스로는 좀 솔직히 좀 힘들 거예요. 아 이거 혼자 그럴 것 같아요. 혼자 혹시 힘들고 뭐 낮에 오시면은 저랑 같이 돌면 되는데 시간 안 되면 이제 네네. 뭐 공팟 한번 해보세요. 뭐 제가 보니까 딜이 그렇게 좀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장비 딜이 일단 네. 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몰라 다 때려 맞고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거의 제가 안 잡아도 녹든데 애들이 막. 그러니까 지금 저랑 그 저기 아카님이 딜이 좀 세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공팟 가면은 이것보다 훨씬 약하면 약같이 세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돌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도시면 됩니다. 저는 그러면 이만 퇴근해야 되겠네요. 네, 고생들 하셨습니다. 아, 네네. 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저도 솔플 열심히 돌아보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솔플 안 됩니다. 네네, 딴 데서 돌아볼게요. 네, 그 렉싱턴 도세요, 렉싱턴. 네. 아, 알겠습니다. 렉싱턴 뺑뺑이 하시면 됩니다.